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구입한 트랜센드 600배속 그 SD 카드도요. 이번에 구입하고 나서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확인을 하려고 지금 독학시키는데, 지금 그 전에 제가 소니 A6000 미러리스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같이 제공했던 이 8기가짜리 초당 15메가 정도 속도를 낸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번들 SD 카드와 그리고 이번에 구입한 이 600배속 그 SD 카드가 어느 정도 속도 차이가 나는지, 미러스 A6000 카메라의 연속 촬영 기능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소니 8기가 그 번들 SD 카드로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8기가짜리 먼저 들어갑니다. 자, 집어넣고요. 자, 그러면 A6000. 이거는 보시면 어느 정도 속도가 되는지, 저장 속도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려고 가져온 건데요. 자, 보시면 전원을 켜고 여기가 연속 촬영. 자, 여기 보시면 단일 촬영이 있고, 밑에 부분이 연속 촬영입니다. 이 기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속도 차이가 나는지, 바꿨을 때 카메라 미러스 카메라가 어느 정도 속도 차이가 나는지 이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총 49장을 순간적으로 연속 촬영을 하니까, 이게 대략 제가 정확히 테스트는 하진 않았겠지만, 저는 이거 미러스 번들 카메라로 번들 메모리를 했을 경우에 1분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누르면 연속적으로 촬영이 되는데, 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시작 누르고요. 여기 보시면 펑션 키에서 누르시면 이쪽에 있는 모드들이 지금 안 보이는데, 이쪽에 지금 뭐야? 안 보이시죠? 근데 만약에 전부 다 저장이 되면 이쪽에 있는 메뉴들이 전부 다 활성화 되거든요. 펑션 키를 눌렀을 경우에는 활성화되면 전부 다 저장이 된 걸로 확인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시계를 보시면 되고, 상당히 지루한데요.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3초, 44초가 되고 있고,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분 이상 소요가 될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는지 계속 지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됐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왔는데요. 1분 8초 정도 저장하는데, 49장을 저장하는데, 49장 저장하는데, 1분 8초 정도, 1분 8초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러면 이번에 구입했다는 트랜센드 이 제품으로 한번 어느 정도 속도 차이가 나는지 직접 교체를 하고 나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체를 하고요.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까하고 동일하게 연속 촬영 모드로 지금 되어 있고요. EOS M 미러리스 카메라 찍었는데, 이게 좀 잠깐 포커스가 잘안 맞아가지고 이번 A6000을 바꿨는데, 자, 일단은 자, 다시 한번 조결을 하고요. 시계도 동일하게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시작됐고요. 홈 쉽게 눌러서 어느 정도 되는지 초점 모드에서 17, 18. 자, 됐습니다. 20초. 아까 전에 1분 8초 정도 소니 번들 메모리 했을 경우에는 1분 8초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의 한 1분 이거는 이걸로 귀찮으니까 20초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단축이 된것 같습니다. 거의 한 4배 정도 빨라진 것 같은데 대략 어느 정도 속도 차이가 나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참고용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